안녕하세요. 컨설택스 장학생 전선민입니다. 제가 탭스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현재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과정의 요건으로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컨설택스 듣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한 뜻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구탭스는 여러 번 봤었지만 신탭스는 이번에 처음 준비하게 되는 거라 약간 보급형 교재인 핵 파란색 책하고 빨간색 책을 통해서 방학 초기에 좀 빠르게 이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한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행한 모의고사 문제로 1월달에 처음 시험을 봤던 것 같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원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다가 컨설탭스를 수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컨설탭스를 수강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얻은 이점?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탭스라고 하는 시험이 그냥 토익이나 이런 시험과는 좀 다르게 뭔가 실력이 실제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 거는 아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런 식의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더 많이 풀어보면 되겠지만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꽤 그래도 뭔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하다가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바는 아 내가 단순히 어떤 실력을 배양하는 것을 떠나서 그와 동시에 그걸 이제 탭스식으로 생각하는 거, 탭스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 최적화된 방식으로 어떤 사유를 하거나 문제 풀이에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약했구나라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탭스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어떻게 이를 위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제 제 학습 태도를 약간 변화시켰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컨설탭스 교재나 이제 강의를 이렇게 구성된 방식이 일반 탭스 교재가 그렇듯이 이제 단순히 어떤 이게 왜 정답인가 이 문제가 이게 왜 정답인가를 알려준 걸 넘어서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게 포함돼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답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향돼 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저의 부족한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교정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과분하게도 청해 성적을 잘 받았는데 사실 이 청해 성적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뭐 그 짧은 시간에 한 2,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영어 실력이 제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포텐셜이나 케이퍼빌리티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떠한 고벽들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시험 성적을 소위 말해서 내 실력보다 그 못 받게 하는 어떠한 실수들을 명시적으로 교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컨설탭스가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저는 걸렸었는데 하나는 파트 1, 2에서 사실 파트 1, 2가 처음이고 되게 짧게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뭔가 뭘 놓치거나 이러면은 사실 계속 영향을 좀 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시험을 내내. 그러니까 계속 아 이게 정답이 이거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파트 3를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트 1이 생각이 나는 자꾸 그 문제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사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명확하게 이제 컨설탭스에서 강의에서도 나오듯이 사실 그거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시험 성적을 내가 원하는 정도를 못 받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 시험 자체 배점이 낮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내가 스스로 그걸 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약간 교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 개인적으로 일단 하나의 큰 도움이었고 두 번째는 제 또 다른 습관으로 이건 아마 다른 분들 많이 공유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면서 코렉터라든가 인포 같은 걸 나올 때 대단히 이제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받아 쓸 수 있을까 그 시험 보는 과정 속에서 받아 쓸 수 있을까 이제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의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거를 다 받아 쓰는 거에 딱 오히려 그것만 집중하게 되면 일종의 주객 전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디테일을 듣다 보면 그 상황을 놓친다든가 그 상황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친다든가 또한 다른 문장을 놓친다든가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다 받아 적는다고 해서 그 받아 적는 걸 보고 사실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받아 적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문장의 핵심들을 떠올리는 게 사실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적고 내가 떠올릴 수만 있으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러면 더 퍼펙트한데 본말이 전도가 돼서 왜냐면 두렵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못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막 적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문제 푸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흔히 이제 지적되는 실수고 저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그런 실수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으면서 교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해에 대해서 사실 좀 분명히 문제를 풀려면 못 듣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시험 볼 때 좀 느꼈었는데 그럴 때 되게 유혹적인 선택지 그 유혹적인 선택지가 그 강의에서도 말하듯이 이제 일반적인 거 당연히 들으면 아 저거 맞겠지라고 싶은 유혹적인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못 들었을 때 의도적으로 약간 그걸 고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무난해 보이니까 정답일 것 같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탭스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점수를 깎게 만드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 차라리 못 들었으면 내가 들은 범위에서 최대한 골라야지 갑자기 막 저 말이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거 들은 적도 없는데 들은 기억도 없고 하는데 확 불확실하니까 이제 그걸 고르는 것은 오히려 내 점수 깎아먹는 일이다. 나를 그냥 믿고 내가 들었던 바를 믿고 그 하에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것이 정답률을 오히려 높이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한 교정 그런 것들을 계속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 방향을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연습 속에서 실제로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뭐 성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탭스적 논리에 맞게 이제 정답을 해결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라는 지극히 시험 중심적인 마인드로 접근했던 게 사실 단시간 성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사실 강의도 이제 자신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컨설탭스 강의를 보면 이제 독해 청해 말고도 또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상이 좀 다양하게 제공이 되었던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이 어법 점수 조금 높이겠다고 해서 사실 그 모든 강의를 듣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그런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확인한 영역한 상황이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골라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타겟팅해서 듣는 능동적인 수강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휘 어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어휘 어법이라고 한 영역 자체가 이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 끼치는 게 적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자신의 상황과 점수대를 생각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만약에 정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제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이제 독해나 청해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는 450점에서 500점 정도의 사이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분명히 충분한 건데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분명히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정도의 보장이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필요 조건이지 그것만으로는 이제 스텝스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토익은 사실 그냥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자체에 대해서 감각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사실 토익 자체를 막 공부하지 않아도 사실 그거에 따라서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닌데 탭스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영어 시험이라고만 보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탭스는 단순히 영어 시험이라기보다 뭔가 약간 국어스러운 또는 언어스러운 어떠한 그러한 사유가 그러한 그 접근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 문제 다 해석을 했는데 막상 답을 골랐더니 틀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틀리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엄밀히 국어적인 어떤 사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하게 중심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을 구분한다든가 그 어떠한 문장과 어떤 문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는 사실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면 탭스를 잘 보려면 언어 공부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아 이 시험이 단순히 영어 시험이 아니고 그런 요소들까지 결합되어 있다라는 시험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인지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컨설탭스에서 사실 알려주는 중요한 어떤 접점 노출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 인포 같은 경우 ABC로 사유해서 그 실제로 시험 풀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풀어간다. 문제를 풀 때 그런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사유를 의식적으로 하면서 접근하는 게 탭스식으로 접근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탭스를 준비하는 건 뭐 저처럼 뭐 입시를 위해서 이건 또는 입사를 위해서 이건 아니면 뭐 전문연 뭐 이런 걸 위해서 이건 패스 시험 자체가 중심이 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영어 성적은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수단적인 역할을 할 뿐 그거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를 막 결정짓는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수험자 입장에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사용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받고 다음 상태로 무구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탭스를 공부하는 게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무슨 지름길을 찾는 거랑은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내가 지름길로 못 가고 정도로 가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도를 못 찾고 자꾸 헤매가지고 보통 시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남들이 가지 못하는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찾고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의미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탭스라고 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컨설탭스가 그런 수험자들에게 그 올바른 길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유용한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도 저는 좀 아까부터 말씀드린 약간 좀 어쩍스러운 면이 없지 않는데 다들 이제 힘든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가급적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원하시는 점수 그리고 그 이후에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